이제 우리가 밖에서 비 맞으면서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졌다고요. 이제 집이 있으니까. 현재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, 검색어에 촉개비를 검색하신 후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. 여러분들, 오늘은 좀 인사 멘트 생략하고 갈게요. 오늘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저번에 이제 회차로 포켓몬 생존기 1회차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맵도 둘러보면서 탐험을 여러 가지 했잖아요. 네,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, 오늘은 이제 2회차로 이제 막 댓글을 엄청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. 1회차에 이제 막 미션 같은 것도 막 달아주시고, 뭐 촉개비님 뭐 고스트 타입은 뭐 이제 밤에 잘 나와요 뭐 이런 것도 막 댓글 엄청 친절하게 다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좀 감명 받았잖아요. 아무튼 네, 오늘 2회차에서 보여드릴 주제는요, 오늘은 좀 댓글에 나와 있는 미션들을 플레이를 안할 거고요. 오늘은 간단하게 네, 오늘의 볼 주제는 바로 저희 집 짓기 한번 해볼 건데요. 옆에 이제 저희가 보시면은 지금 이제 집이 그렇게 좋지도 않잖아요. 지금 보이시죠? 이 집이 뭐야 이게. 이게 저희의 집이에요 지금 쓰고 있는 게. 아 그래가지고 지크리도 오늘 알았겠다. 저 혼자 오늘 집을 지어가지고 지크리랑 이렇게 같이 포켓몬 생존기 해도 네, 그래도 집은 지어야죠. 그래서 오늘은 집 짓기를 해볼라 해요. 뭐 재료들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요, 그거는 좀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. 자 일단 이 템들은 좀 넣어놓을게요. 구축을 할 거예요. 게임 모드 해가지고 네, 오늘 저희만의 이제 저희가 포켓몬 미션 생존기를 해야 될 미션 이제 집을 한번 지어볼 건데요. 저희가 오늘 집을 지을 거에 이제 좀 살짝 컨셉트는 살짝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. 아기자기하면서 조금 예, 좀 심플하고 아기자기하면서 심플한 건 무슨 느낌이지? 아무튼 뭐 그런 느낌으로 좀 한번 해볼게요.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이 영원한 우리 치료소의 공간도 빠빠이구나 빠빠이. 이제 우리 집을 지어보자고요. 아 맞아요 여러분들, 제가 하나 재밌는 거 찾았어요. 이쪽에 보시면은 저번에 우리 영상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장산흑곰님이랑 이제 저랑 콜라보레이션으로 이제 모드 쇼케이스를 하듯이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랜덤 포켓몬 대전을 했었을 때 나왔던 그 포켓몬 센터 있잖아요. 그 관장 센터 여기도 있어요. 예, 보이시죠? 여러분들 여기도 있습니다. 네, 여기에도 이렇게 야 저희가 털을 잡을 때 좀 잘 잡은 것 같아요. 이쪽 뒤에 바로 관장 있으니까 저희가 좀 포켓몬을 키운 다음에 나중에 여기에서 조금 이렇게 배틀을 좀 붙어보면 되지 않을까. 저희의 실력을 좀 검증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아 여러분들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. 우리 그러면은 한번 집을 지어봅시다. 자 일단은 나무 도끼를 스르륵 꺼내주고요. 스르륵. 자 이쪽을 이제 물이 있었잖아요. 이쪽을 이제 땅으로 바라랑 메꿔줄 겁니다. 이 정도 좀 크기를 어느 정도를 터전을 잡을 건지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. 일단 틀부터 조금 잡고 시작을 해보죠. 자 첫 번째 틀은 일단 나무를 조금 나무로 일단 집을 좀 지어야겠죠. 오케이. 자 일단은 나무집이 좋을 것 같아요. 이쪽 근처가 지금 현재 보면은 다 나무잖아요. 그래서 저도 좀 나무 컨셉트를 좀 따라서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고. 아 살짝 어떤 느낌으로 지어야 되지? 살짝 별장 별채 네 좀 살짝 앞에 앞마당이 있었으면 좋겠고. 그리고 살짝 그 위층? 네 저희는 위층이 좀 덮여 있었으면 좋겠네요. 제가 살짝 다락방 있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다락방도 있었으면 좋겠고요. 자 일단은 한 이 정도 크기로 한번 잡아볼까요? 이 정도? 이 정도면은 뭐 나중에 지크리 오면은 지크리랑 또 나중에 인테리어 한번 더 하면 되는 거니까. 이렇게 보면은 오늘 편은 포켓몬 2화라기 생존기 2화라기보다는 살짝 부록편이네요. 네 부록편으로 여러분들 시청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보고 싶은 거는 사실상 이제 포켓몬 진화하고 이런 거일 텐데 네 그래도 저희가 좀 포켓몬 진화하고 막 이러려면은 집 터전도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터전 오늘 빠르게 짓고 그리고 또 내일 업로드 하나 더 될 건데 이제 내일부터 좀 강집 할아버지 흉내 내면서 이제 저희가 자원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볼래 해요. 3편에서는 자원 구하는 시간 뾰로롱.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일단은 건축을 너무 못하다 보니까 제가 건축을 좀 못해요. 그래서 건축을 어떻게
어떻게 해야 될까? 나 일단 이렇게 내려가 철창 잡고 못하네 이거 이렇게 내려가고 내려가 업하고 내려가고 셋 5.2? 5다시 아니면 5? 여러분들은 어떤 색이 더 마음에 드세요? 이게 생방송이었으면은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대화하면서 좀 하면 되는데, 네 이게 오늘은 생방송이 아니라서 이 색도 상당히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일단 기본 색으로 하고 나중에 시청자분들이 좀 투표로 진행을 해가지고, 네 좀 시청자분들 그 카드 이용해가지고 투표를 좀 해볼게요 나중에. 자 이렇게 투표로. 자 일단은 집 높이가 너무 낮은데 이거? 이거 너무 낮은데 이거? 너무 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높은 것 같기도 하고. 이 정도? 일단 뭐 소소하게 짓죠. 네, 괜히 또 사치를 누릴 것도 아니고 제가 집으로 막 예. 예. 뭐 사치를 누릴 것도 아니니까. 자, 뭐? 자. 한 집을 좀 크게 잡죠. 와, 절대 못 한다는 느낌이 나네요. 그런데 너무 못한 것 같아요. 아, 참 이거 큰일 나네요. 자, 이거 하나 뭐 하고? 자. 여기 뭐야? 왜 무시해? 이 무시. 아니, 여기 무시 이거 안 되는데. 자, 여기다 다시 좀. 오케이, 좋았어. 자 이렇게 하고 여기랑 좀 이어서 해봐야 되겠다. 이렇게 짠. 오케이 일단 틀은 어느 정도 틀은 완성됐습니다. 이제 보면은 이쪽은 왜 위를 막아놨어요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. 이쪽에다 이제 제가 울타리를 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좀 빠. 아 너무 데코레했나? 이거 데코레이션 너무했나? 뭐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위에다가 이렇게 지붕을 살짝 이렇게 네, 지붕을 이런 식으로 놓을까 해요. 이런 식으로 좀 놔가지고 네, 아실라나? 나만 알 것 같은데. 네, 자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딱 하고,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점점 내려가는 분위기로 이렇게 짠짠짠 이런 식? 오 살짝 깔끔하지 않나요? 네, 저는 이런 깔끔한 스타일이 좋더라고요. 이런 깔끔한 거 이런. 다음에 좀 그런 것도 해봐야겠어.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건축을 잘하는지 다음에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껴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좀 시청자분들이랑 건축하는 것도 한번 해봐야겠다. 자 이렇게. 아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. 제가 지금 비염이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아유 지금 녹화하는데 자꾸 코맹맹이 소리가 많이 나네요. 여러분들 조심하세요. 자 아유 저도 지금 살짝 감기 기운이 있어서 여러분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나무한데 이거 너무 칙칙한 분위기 같은데 이거 집이 너무 칙칙해 보이죠 여러분들. 아 이러면 안 돼. 내가 원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는데. 자 이리 만들고 보이시죠? 이런 식으로 짠. 돌 그래 돌 짠. 오 비 온다. 아 이거 집 이거 처음 만들어가지고 이제 집들이 곧 해야 되는데 이거 아이 비우면 어떡해 이거. 비우면 안 된디요. 아이 뭐야. 자 여기다가 이렇게 짠 하고 자 봅시다. 오 자 이렇게 오 짠짠. 네, 다 나무스럽게 바꿉시다. 나무 자 뾰로롱.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다 바꿨고 이제 살짝 좀 이게 살짝 빨간색 저렇게 좀 빨간색 느낌 나게 할까요? 아 초록색이 낫겠다. 그래 초록색. 그래, 초록색이 좋겠다. 자 이제 좀 살짝 데코를 좀 넣어가면서 시작을 하죠. 내부 간단하게만 조금 꾸미고 이게 어떻게 올라갈 건지 이쪽에다 하는 게 낫겠다. 여기 이쪽은 문이랑 살짝 겹치니까요. 이쪽으로 옮길게요. 이거 어떡하지? 계단을 어떤 식으로 할까? 계단을 그냥 계단으로 해버려?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버려 그냥. 살짝 공간 차지가 상당히 심할 것 같은데요. 이거 공간 차지가 나무 계단이 낫다. 확실히 하나로 통일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그쵸 여러분들? 자 짜잔. 뭐야 왜 이래? 짜잔. 오케이. 자 이제 이쪽에다가 요 올라가는 것도 문을 살짝 둘까?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땅굴로 좀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이렇게? 괜찮을 것 같죠? 이쪽도 땅굴로 나중에 쓸 수 있으면 쓰자. 네, 오 좋은 생각이다 이거. 자 이렇게 땅굴로 나중에 써버립시다. 나중에 좀 돈 많이 벌고 싶을 때 이제 좀 광물 많이 벌 때 레일로 이어가지고 땅굴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좀 멋있을 것 같아요. 한 그때쯤은 백화 정도 될라나? 백화 돼야 되나?
백화 정도는 돼야겠죠, 그때는. 야, 이거 지크리가 오면은 이거 살짝 좀 화낼 것 같은데 이거. 오케이. 매를 구하러 어디로 갈까 나. 뭐야 이게? 뭐야 이게? 아 지크라. 에 뭐야? 아 왔어? 아 이거 우리 살집이야 이거. 우리 살집. 이게 정말 제가 살 공간인가요? 우리 같이 사는 거야 우리 둘이. 둘이 단둘이. 여기 바다에 살겠습니다.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. 아 여기서 산다니까 우리 이제. 우리 집을 바꿀 수 있어. 어? 일로 와. 같이 짓자 그러면. 이거 나도 못 하고 있었는데 사실. 루룬뚠. 루루룬. 마음에 들으니? 내부 마음에 들어? 아늑한 공간. 루루룬뚠. 아늑한 별채. 제 점수는요? 과연 그의 점수는? 10점 만점에 2.2점 드리겠습니다. 2.2점은 뭐야 또. 아이 참. 아무튼 빨리 와서 너도 이거 도와. 아이 참. 알겠습니다. 나 혼자 하고 있었잖아 너 때문에. 빨리 도와. 저희가 드디어 집을 전부 완성했습니다. 저희만의 러브하우스가 완성이 되었어요. 좋아.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포켓몬 생존기 2화에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. 우리 집을 안 둘러볼 수가 없죠. 그쵸 지클님? 우리 집을 안 둘러볼 수 없죠. 자 이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까요? 빠바바밤빰. 오, 자 여기에는 이제 부엌. 이제 밥 먹을 때 이렇게 이제 지크리가 밥을 만들어주면 되겠죠. 지크림이 이렇게 딱 밥 만들어주고 이쪽은 이제 밥 먹는 식탁. 자 여기 졸리면 바로 자줄 수 있는 침대까지. 이쪽은 푸세식 화장실. 툭? 오케이 화장실. 네.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자 여기 이제 여기 테라스도 있고요. 이쪽은 테라스 이렇게 인챈트 테이블도 있고요. 나중에 여기다 편의 시설도 몇 개 더 추가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. 그쵸? 날씨 좋구만. 날씨 좋아. 옆에 보시면은 체육관 관장도 있어서 바로 체육관 있거든요. 옆쪽에 보세요. 오, 체육관이 있어서 나중에 우리가 체육관 도전할 때 또 이렇게요. 바로 가면 된답니다. 그렇죠? 앞에는 한강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있고 옆에는 체육관이 있네. 여기가 진정한 풍수지리 자리인가요? 그렇죠. 여기가 바로 그 서울 도시 상경했다고 보시면 되죠. 저희가 이제 상경? 상경. 네, 이제 우리가 서울 온 거라고 치면 돼요. 이쪽은 이제 저희의 방. 네, 상당히 어두울 때는 여기 위쪽에 이거 불 켜는 거 있거든요. 이걸로 불 켜셔서 조심하시고. 자 그리고 각자 방이 있는데 자 여기 지클님 방 상당히 심플하게 되어 있죠. 저도 간단하게 해놨습니다. 이제 나중엔 창고도 놓고 이런 식으로 좀 꾸미면 되겠죠. 그쵸? 뿅. 집 이쁘게 꾸몄다. 좋다. 집이 이 정도면 뭐 강남 5성급 호텔 아닙니까?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. 오유 비 온다. 오유 이제 우리가 밖에서 비 맞으면서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졌다고요. 이제 집이 있으니까. 좋아. 자 이제 우리 첫 집인 기념 스폰 포인트 이쪽으로 다 돌려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의 러브하우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자 아무튼 뭐 오늘 포켓몬 생존기 2회차도 간단하게 진행을 해봤는데요. 저번에 이제 1회차에서 상당히 많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미션도 남겨주셨는데 그런 미션들은 저희가 3회차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고 4회차부터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기 거 안 뽑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에 이제 저희가 미션을 수행하는 날에 또 이렇게 미션을 수행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미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. 다음 편에서는 우리 자원 캐고 그리고 포켓몬들 이렇게 뭐 대전도 해보고 레벨업 시키는 그런 이제 포켓몬 생존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2회차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 안녕!